대표님은 생신 전에 못 오신다고요? 네. 편견 없이 들어줘요.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우리 그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느낌으론 나쁘지 않아요. 그쵸? 우리 그이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신지. 느껴져요. 여자들. 알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득되는 방향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난 아이 문제 완전히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두리안 보면서 바뀌었어요. 나의 생각 없어요? 우리 그이예요. 평생 풍족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부모님 미국 가시면서 물려주신 한국 재산 꽤 돼요. 어찌 그런 말씀을... 생각해봐요. 우리 그이 너무 안 됐지 않아요? 누구보다 속정 깊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라 나 내치지도 않고 데리고 살아줘요. 두리안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낳을 수 있잖아요. 소자 남편 낳은 경험 있으니까. 아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혼자 외로이 나이 먹어갈 거예요? 그러다 엉뚱한 나쁜 남자 만나기라도 하면. 생각보다 위험하고 욕 많은 세상이에요. 소자 있으니까요. 소자는 앞으로 잘 나가요. 두고 봐요. 이번에 틀림없이 뜰 거고, 그러면 배우로서, 여자로서 화려한 인생 펼쳐질 건데, 평생 발목 잡고 짐댈 생각이에요? 우리 애 그리 생각 안 할 겁니다.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환경, 형편에 따라서. 이렇다는 근사한 남자 나타나도 막을 건가? 평생 홀 시어머니만 보필하고 살게. 아니요. 내일모레 일식이라니까 오늘은 일식 월식 공부해볼까요? 대강 압니다. 그래? 우린 희한하게 월식 일식 다 일어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데일리 패치에 엄마가 알리신 거 아니에요? 제 생각 분명히 밝혔는데요. 소조랑 사귀기나 했어? 일나랑은 어려서부터 거의 20년. 집안끼리 약속이고. 바뀌었어요. 제 마음. 다시 바뀌면 돼. 예전으로. 전생 인연이라고 쳐. 그럼 뭐해? 기억도 없는 거. 머리보다 가슴 울림이 중요하잖아요. 가슴은 진실이고 양심이고요. 소저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불공이었으면 부처님이... 어디까지나 소저 얘기야. 거기까지 믿는다고 쳐. 근데 또 잘못되기라도 하면 소저랑 살다.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소저랑은... 난 벽 꺾는 여자들 있어. 대본에 연못신이 있어서 신갈별장에 가요. 연못 보러.
일식 관측 안경을 깜빡했네. 선글라스 끼고도 보면 안 돼요. 자상하긴. 일식 끝났어? 아니요, 시작할 때 됐어요. 지난번 파티 땐 월식이더니? 정말 삼효과가 느껴지세요? 몸이 너무 개운한 게 열이 따뜻하게 오르고. 정말 나이 들면 남편밖에 없나 봐요. 주제 넘지만 결혼 잘하셨어요. 왜 아니에요? 두리안 있지? 냉동밖에 없는데. 괜찮아. 어쩐 일? 그냥요. 골프 치고 올라가다 들렸어요. 나 연못 좀 보려고 대본에 연못신이 있어서. 아,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안녕하세요. 거긴 왜 들어가세요? 헌팅 다니고 할 때 꼭 써요. 나이 들어서 백내장 걸려.
쳤다 울었다. 마님. 뭔가 아씨가 방에 없습니다요. 없다니. 뒤뜰이면 어디에도. 들어오게. 곳간까지 빠짐없이 찾아보았습니다만 없다고? 그럴 리가. 근처 바람 쐬러 나간 거 아니야? 저 돌쇠도 안 보입니다. 확실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아, 저희 아들이에요. 단빈. 고마워, 아들. 이번 작품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선후배분들과 각별한 정이 들었습니다. 해외 로페까지 장장 10달 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저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대단하고 의미가 큰 작품이었습니다. 제 딸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제 아저씨 아니야. 아빠야. 들어줘.
우리 엄마야. 이쁘지? 네. 지갑이? 아니요. 우리 아들 빨리 오라고 그래. 엄마 기다린다고. 엄마 눈 빠지면 어떡해. 또 대답 안 하지? 막내 아드님이세요. 한나 아빠. 지감이 보고 싶어. 빨리 불러와. 아무래도 다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감이 오면 싸우지 마.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